돌이켜 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. 그때 약식으로 침식을 하면서 그 침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들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도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렇게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이렇게 만나왔습니다. 그러나 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또 전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무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서국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 한 번씩 고정적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.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이렇게 함께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. 어쨌든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 쳐야 이게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 측에서 좀 승인 있는 네, 야당 입장에서 대답이 있기를 보면 바라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성격이 맞으면 다수 그 의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게다가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맞아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또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대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. 검찰도 이런 법률 전문 집단이고 그 다음에 또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분명하게 조금 검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. 지금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맞으면 사정기구로서 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.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습니다. 그래서 검찰이 그런 개혁의 어떤 당사자이고 맞으면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좀 보다 좀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그 여부는 뭐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. 민정수석의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지금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.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거의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예.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.